도전. 1박 2일 사냥이야.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여기는 충북 영동 환관역.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귀 빠지고 처음 온 동네입니다. 아침에 해장하기 딱 좋은 곳이라는데요. 올뱅이 계단길이다. 역 바로 맞은편에 올뱅이 해장국집이 있었습니다. 죽은 간도 살려낸다는 올뱅이 그 청정 하천에서 잡은 올갱이로만 해장국을 끓여주신다는데요. 이 동네 10여 군데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개중에 느낌 있었던 식당. 40년을 넘어 50년 전통의 동해식당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외관부터 노포 분위기, 맛집 냄새 철철 넘쳐흘렀습니다. 인근에 유명한 산이 있어서 등산객들에게 완전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었는데요. 홀에는 자리가 없어 운 좋게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평소엔 예약 자리랍니다. 진짜르 메뉴판인데요. 일단 가격 셉니다. 보통은 10,000원, 특은 15,000원. 가격 보고 깜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특 두 개, 된장조림도 주문했습니다. 반찬 나왔습니다. 네 가지, 끝. 시골 할매집에 상다리 부러지는 반찬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올갱이로 승부하는 곳. 일단 쌀주스 먼저 땄습니다. 골골골골. 찰찰찰찰. 아, 달짝지근하다. 나물인가 봐. 그러게. 한번 먹어볼까? 처음엔 당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죽 나물. 약초 향이 난다. 많이 짜. 좀 먹어야 돼. 짜? 짭짤하게 간을 해서 약초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맛있다. 짠데 맛있었던 가죽 나물이었습니다. 약초향도 은근히 나면서요. 묵은지 같았던 신김치. 시큼 짭짤했던 마늘. 집에서 먹으면 별로지만 밖에 나오면 맛있는 콩 뇌물. 모두가 소주 안주였습니다. 특히나 가죽나물 요물이었습니다. 가죽나물. 별미네 완전. 아, 전에 먹었을 때는 먹기도 전부터 향이 진했거든. 일단 얘는 먹고 조금 있다가 올라오네. 향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맛있네. 네. 올뱅이국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5,000원짜리 특인데요. 보통 일반은 올갱이가 밑에 잠겨있지요. 초록색의 고려청자 색깔 같은 올갱이 해장국입니다. 원래 이름은 다슬기, 여기서는 올뱅이로 불립니다. 이어서 된장조림. 올뱅이 그 자체로 나옵니다. 이쑤시개로 쪽쪽 빼먹는 재미가 있는 올뱅이 된장조림. 특별한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주문한 거 한 상 완성.
돼지도 얼굴 보고 잡아먹진 않지요. 뭔가 좀 허전해 보여도 주당들에겐 해장으로 왔다. 아, 국물 만장. 오, 시원해. 와, 손이 확 풀린다. 와, 왜 배추 향이 버터 같아. 올뱅이국에는 당연히 올뱅이, 배추, 수제비도 들어있었습니다. 쫀득쫀득. 어, 고소하다. 좋다. 아침 해장으로 패배하지 않고 개운하게 한 그릇 좋았습니다. 좀 더 얼큰하게 청양고추도 넣었습니다. 얼큰하, 우리 매운 거 좋아하니까. 어, 칼칼한 고추. 짠. 오, 좀 식었어. 아, 크다 얘. 올뱅이 된장 조림. 이거 커. 뽑아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아, 나온다. 쑥. 오. 성공.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도전. 1박 2일 한양이야. 두 번째도 성공. 아. 오. 계속 늘어나는데 기술이. 뒤늦게 잠재 능력 발견한 만화님. 인형으로 묶어서 이게 좀 구수하면서 짭짤한 맛이네. 덕분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 완벽한데. 아. 이제 밥 말았습니다. 올갱이국 처음엔 비싸 보이는데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까야되니 그 노고를 생각하면 가격 저렴한 편입니다. 마나님도 말고 저도 말고 집안만 말아먹지 않으면 됩니다. 정성 가득한 올뱅이 호불호가 거의 없는 듯 했습니다. 도심에선 좀처럼 먹기 힘든 올뱅이 호로록. 수제비도 있어서 쫀득한 식감 좋았습니다. 시원하고 개운하게 호로록. 김치도 하나 저 걸쳐 먹으면 아이 좋아. 부담 없이 술술술 잘 들어갑니다. 뚝배기 바닥 깨질 때까지 추르르. 까죽나물에 어, 슬기야 뱅이야. 이 동네 주당분들 아주 부러웠습니다. 올뱅이가 있으니까요. 아무튼간에 설라문에 주당들의 병원, 주당들의 약국, 올뱅이 해장국 동해 식당이었습니다. 영동 환관역 오시면 꼭 들려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